그내 몸에 있는 그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몸에 갈색 지방 성분이 사실 어릴 때 굉장히 많다가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에서 바뀌는지 잘 몰랐거든요. 최근에 이제 몇몇 가지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바뀌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 뱃속에 있는 뱃살의 원인이 백색 지방이고 그치. 얘는 뭐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갈색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전, 방법에 대해서 나타났다. 좀 그렇죠. 그냥 이게 그것만 바꿔주면, 스위치만 바꿔주면 이제 뱃살이 그렇죠. 싹 타고 그렇죠. 뱃살을 싹 태워버릴 수 있는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나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방법, 바로 결국은 근육이죠. 아, 근육을 만들어서. 네, 이게. 운동하라는 네, 사실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근육을 하면은 지방 자체가 적어진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사량을 높이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 지방세포가 적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쥐를 가지고 했던 실험인데요. 하루에 두 번씩 10분 동안 계속 운동을 시킨 거예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해서 운동을 시켜봤더니, 이 몸속에 들어있었던 백색 지방이 베이지색 지방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갈색 지방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갈색 지방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가 바로 베이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색 지방이 베이지 지방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결국은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늘어나는 것과도 별개로 운동을 하는 것그 자체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 베이지 지방을 늘려준다는 것이 실제로 밝혀진 겁니다. 참, 뭐 그래도 결국은 들어보니까 기승전 근육이네요, 근육이네. 결국은. 결론은 근육인데,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근육 운동, 근력 운동 이거와 관련돼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 그런데도 근육이 안 생겨. 그분 보니까요, 그냥 2시간 동안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니까 근육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게 적당한 근력 운동, 이렇게 좀 그렇죠. 땡겨줘야죠,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그러니까 해야죠. 이렇게. 근육을 키워야 돼요. 네, 또 근육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 사람이 항상 꼿꼿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의 근자를 봐보면 대나무 죽변에 아래 육달월 그리고 힘력자가 붙어 있어요. 풀이를 해본다고 그러면 힘센 고기 덩어리가 있어야 위에 대나무가 꼿꼿이 설수 있다 이거든요. 그 힘센 고기 덩어리 결국 뭔가요? 근육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꼿꼿하려고 그러면 이 근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근육의 이 한자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